영국 대학 순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전공 순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순위라는 게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유학 갈 때는 저는 좋은 대학, 높은 대학, 좋은 평가를 받는 대학을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넘버로 깔끔하게 보여주는 것이 순위이기 때문에 순위를 무시하고 유학을 가는 건 어렵다. 그리고 전공에 따라서 좋은 대학이 갈라지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서울대학이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국은 그게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SWS님이 가고 싶어 하는 킹스칼지 런던, 맨체스터, 에딘버러, 이런 학교들이 좋다고 평가가 되고, 따라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대학 순위도 볼줄 알아야 되고, 전공 순위도 볼줄 알아야 돼요. 구글에 모든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리그 테이블스라고 얘기를 해요. 영국에서는 대학교 순위를. 리그 테이블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치면 돼요. 유니버시티 랭킹스. 그럼 여기 뜨잖아요. 그래서 이 유니버시티 랭킹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영국 대학교 순위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유니버시티 랭킹이라고 치면 이렇게 검색 결과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유니버시티 랭킹에서는 랭킹을 발표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더 타임스에서도 발표를 하고, 여기서는 영국 대학 순위를 포함한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QS라는 곳에서 QS 세계 대학 랭킹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디언이라는 언론 기관에서도 유니버시티 랭킹을 발표를 하고, 또 Complete University Guide에서도 리그 테이블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각각 발표하는 기관에 따라서 순위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결론적으로 영국 대학교들의 좋은 대학교 한 20위권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타임즈를 보셔도 좋은데, 타임즈는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타임즈는 사실은 잘안 보고, 그리고 거기에는 좀제 생각이지만 타임즈는 영국의 전통적으로 좋은 대학들의 항상 상위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약간 올드 스타일. 그래서 저는 거기보다는 지금 제가 보여드릴 가디언 혹은 Complete University Guide를 조금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검색 결과로 뜬곳 중에 여기 보면 The Complete University Guide에서 발표하는 리그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보고. 그리고 여기 보면 가디언 있죠? 가디언 리그 테이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은 맨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전체 순위예요. 전체 대학교 통합 순위. 이번에 2022년 University League Tables The Complete University Guide에서는 1등은 어디냐 하면 옥스퍼드 대학교가 1등. 2등은 캠브리지 대학교, 3등은 LSE, 런던 정경대라고 불리죠. LSE, 그 다음에 4위는 세인트 앤드류스, 5위는 임페리얼, 더럼, 러퍼러, UCL, 이렇게 순위를 발표를 했어요. 가디언을 한번 볼게요. 가디언에서 발표한 최신 영국 대학 순위를 보면 1등은 옥스퍼드, 2등은 세인트 앤드류스, 3등은 캠브리지, 그 다음에 더럼, LSE, 바스, 러퍼러, 워릭, 임페리얼,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요. 유심히 보시면 대학교 1위에서 한 20위권은 거의 항상 비슷한 대학들이 늘 조금씩 순위가 바뀌어요. 1등은 뭐 맨날 옥스퍼드, 캠브리지 뭐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아까 타임즈는 약간 고전적으로 좋은 대학교들이 좋은 순위를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디언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가디언 랭킹을 이렇게 보시면 못 들어본 대학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는 가디언 대학 랭킹 전체 대학 랭킹 14위, 15위가 이제 코벤트리 대학이 들어왔던 적도 있었고, 여기 보면은 이번에 21위를 한 UWE 브리스톨 같은 대학교는 아마 이거 잘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학교들도 높은 순위를 할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순위를 발표하는 기관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중치를 어디에 많이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학생 만족도는 어떻고, 취업은 어떻고, 학교 관계자와 학생 간의 레이쇼,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순위를 판별하는 그런 것들이 요소가 다르기 때문인 거고요. 여기 보면 Complete University Guide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오버올 순위가 있는데, 안에 보면 어떤 부분을 많이 가중치를 둬서 순위를 매기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조금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전공 순위는 어떻게 보느냐.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의 전공, 내가 희망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내가, 자, 컴퓨터 사이언스. 아까 우리 WS님 물어보신 거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로 현재 어떤 학교의 랭킹이 높은가를 보고 싶다면, 여기서 이제 전공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로 Complete University Guide에서는 2022년 순위에서는 어디가 제일 높은가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보시면 1등은 옥스퍼드, 2등은 캠브리지, 세인트 앤드류스, 임페리얼, 맨체스터, 글라스고, UCL, 워릭, 더럼, 브리스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위를 매겼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전공으로 영국 혹은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순위를 발표하는 것들이 구글을 통해서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찾고 거기에서 아, 이 대학이 좋은 대학이네, 이 대학이 되게 좋은 학교로 평가를 받고 있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유학 가실 때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